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게임입니다. M게임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게임은 게임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했으며 그럼 단기적인 우상향 추세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향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박스권 저점에서부터 상단부까지 거의 상승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타점은 오늘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자는 선에서 고점대 이탈하자는 선을 유의해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지지까지 받아준다면 더욱 좋겠죠. 단기적인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근 정도가 될 것이며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는 14,500원까지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상향 추세 이탈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